안녕하세요. 솔레시뚜 솔레입니다. 네, 오늘은 저만의 비법으로, 저만의 비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서 제가 터득한 그릭 요거트 쉽게 만들기 시도를 해볼 건데요. 저도 그릭 요거트를 이제 처음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만들다가 실패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솔레시뚜. 유산균 파우더를 넣고서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유산균들이 다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패 없는 그릭 요거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전수하고자 이 영상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몇 번을 찍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만의 비법은 바로 구이구이 법칙입니다. 구이구이 법칙. 구이구이 법칙 뭐냐? 9시간을 숙성하고 2시간 냉장고에 두고 9시간 숙성하고 2시간 냉장고에 둬라. 그래서 구이구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실패하지 않는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이구이 법칙만 아시면 진짜 그냥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그릭 요거트를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똥도 잘 싸고. 우리가 진짜 살면서 똥을 못 사는 게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그릭 요거트로 진짜 똥도 술술 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원래 우유 900ml에 뭐 다른 분들은 불가리스나 뭐 캐변, 비피더스 등등등 뭐 이런 똥 잘 싸는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통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뭔가 제대로 만들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이런 요거트 스타터라고 가루 형태로 유산균 응집된 이런 걸 팔아요. 저는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이걸 샀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선택일 것 같고, 전 처음에는 이제 900ml로 하나씩만 만들다가 하나 만들면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주먹 한 주먹. 이번이 네 번째 만드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 만들었을 때 되게 잘 돼가지고 이거를 용왕님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제가 원래는 좀 작은 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만한 통을 준비했어요. 6리터는 들어가는 통인 것 같아요, 이게 이 통이. 그래서 제가 우유를 6개를 샀습니다. 6개를 샀어요. 볼게요. 안녕. 자, 얘를 이제 냉장고에 2시간 동안 넣어놓을게요. 냉장고에 이제 있다가 꺼내서 유청을 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양이 많다 보니까 벌써 유청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 순면 거즈, 이거는 그냥 길이를 보자기 쌀 수 있을 정도로 좀 넉넉하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꼭 두 겹을 겹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반에다가 이제 거즈 올려놓고 이제 여기다가 요거트를 넣고 유청을 일로 이제 이렇게 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넘칠 것 같아서 유청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래에 이런 채반을 하나 더 뒤집어서 놓고 여기다가 올려서 깔려고요. 꽤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지만 또 한번 만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의 똥을 잘 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위에 유청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나? 물. 이게 다 유청이에요. 얘를 어떻게 더냐? 너가 얘를 잡아줘. 무서워. 아! 운동이야, 운동.
여기 잘 잡아봐. 오, 너무 진해. 지금 예상치 못한 양이 너무 많아서. 무슨. 한 손이네. 요것도 공장인 줄. 유청 보여드릴까요? 정말 흘러요, 흘러. 물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와서 보자기 쩜매듯. 자, 이렇게 됐어요. 얘는 잘 묶였어요. 원래는 그냥 이 위에다가 압력을 조금 줘야 돼요. 유청을 더 많이 뺄 수 있도록. 근데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유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위에 일단 거즈를 올리고 그 위에 뭘 좀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얘는 이거 하나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 무게는 그냥 좀 이거 꽤 무겁네 하는 거 올려놓아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야겠다. 소주 두 개를. 이게 불안하다. 여기에다가 이거랑 무슨 반찬통? 아, 아니다. 이걸로 가.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또 이제 냉장고에 9시간을 두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9시간 후에 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왔습니다. 이만큼. 한 7cm? 이 두 번째 거는 여기에 흘러 넘쳐서 지금 이 접시에까지 다 꽉 찼어요. 거의 냉면 한 그릇 수준. 네 통 완성!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 또 2시간을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오우.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 구이구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릭 요거트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똥도 잘 싸시고 하세요. 자,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Ah, ah. 눈 뜨고.